지난 8월 프랑스의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의 모습입니다. 아직 털도 정리되지 않은 이 새끼 판다.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보는 사람이 함께 응원해주고 싶을 정도네요.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새 판다가 태어나면 영부인이 대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생후 네 달째 중국과의 성공적인 외교의 상징인 이 새끼 판다에게 프랑스 영부인인 브리짓 마크롱이 이름을 지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.